My name's Stella Che. 한국 이름은 채세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왔어. 너희 사촌 동생이야. 어렸을 때 미국 가서 처음 보지? 인사해. 안녕. 와, 캘리포니아. 잠깐 한국 왔는데 한 달 정도 우리 집에 있을 거니까 잘 좀 챙겨줘. 저 그럼 슬립은 어디서 해요? 세아는 저기 송경 언니 방 쓰면 되고 송경이는 은우랑 방 같이 쓰자. 안 돼! 송경이 그거 많이 군단 말이야! 나도 언니랑 자기 싫거든. Oh, it's my room. I love it. 야, 내 침대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어떡해? 이거 캘리포니아에선 다 이러는데. 디렉트 썸씽 롱?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 모두 느꼈다. 그녀의 등장이 우리 가족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. 아, 지금 영아 오토에 얼어 죽겠어. 그니까 아직 출근까지 한 시간이나 더 잘 수 있는데. 세아야, 지금 새벽 6시인데 꼭 이 시간에 조깅해야 돼?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하루가 프레쉬하고 건강해지지. It's California style. Let's go. 여기 콜리안데. 우리 생각해서 아침부터 다 같이 운동하자는데 기특하지 않니? 빨리 가. 엄마는 같이 안 가? 엄마는 아침에 장 보러 가야지. 아이씨. 그녀가 갈 때까지 우리는 영화의 날씨에 아침 조깅을 하게 되었고. 나 이제 토스트나 샐러드는 못 먹겠어. 흰밥에 김치찌개 먹으면 안 돼? 그러니까 오늘만 다른 거 먹자. 나 어제 회식해서 좀 해장 필요하단 말이야. 세아가 너네 생각해서 매번 이렇게 아침 만들어주는데 감사히 먹어. 엄마는 안 먹어? 엄마는 입맛이 없어. 오늘 아침은 한국 스타일로 준비해봤어. 바로 Korea and California's collaboration. 이거는 김치앤 피넛버터 토스트, 앤 이거는 김치 리코타 치즈 오리엔탈 샐러드. 뭐야 이 끔찍한 혼종. 야, he don't be easy to accept my extraordinary foods. 그녀가 갈 때까지 아침마다 토스트와 샐러드를 먹었으며 가끔 잔소리를 해도 못 알아들은 척 넘어갔다. 세아야, 남자친구는 언제 생긴 거야? 아, 어제 클럽에서 만났어. 인사해봐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세아야, 근데 가족끼리 사는 집인데 그 남자친구랑 막 야리꼬리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? 야리꼬리? 무슨 말인지 몰라, but that's okay. 그리고 세아가 온 지 28일째 되던 날 결국 사건이 일어난다. 이게 무슨 일이야?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Come on! 이게 뭐 하는 거야? 나 주말에 다시 미국으로 고백 하잖아. 그래서 그동안 사귄 친구들 불러서 홈파티하고 있어. 홈파티? 언니랑 오빠는? 너가 세하 카진이야? 반가워. 나 세하 보이프렌드. 남자친구는 너 아니었어? 성경! 하이! Oh, Leon은 내 ex-boyfriend. And 여기는 내 지금 boyfriend, Lucas. 아, 어떻게 현 남친이랑 전 남친이랑 그럴 수가 있어? 왜? 오빠 이상해? Let's go grab some drinks together. Yeah, bro, let's go for dancing! 1, 2, 3. 엄마, 뭐야? 아, 왔어, 성경아! 내 스텝이 캘리포니아 스텝이랬잖아! 나 미국에서 태어났어야겠나봐! 그렇게 홈파티는 성대하게 막을 내렸고 그녀는 주말에 미국으로 돌아갔다. 나 앞으로 한 달은 쌀밥이랑 김치찌개 먹을 거야. 우리가 해장은 그렇게 맛있어? 응! 엄마 김치찌개가 최고야! 그녀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고 다시는 사촌 동생이... 어? 저 왔어요! 안 돼! 뭐야? 아,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아서 한 달 정도만 더 있다 가려고.